예대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경영권을 훔치려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이브에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부터 그룹 뉴진스의 새 앨범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보도자료를 내고 7시간 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불거진 뒤 언론에 나선 건 처음인데 먼저 대화 포렌식 자체가 회사의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톡까지 막 다 사찰해서 저를 죽이려고. 민 대표는 하이브와 지분 협상을 벌이던 와중에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다면서 직장인들이 늘상 하는 회사에 대한 푸념을 경영권을 훔치려 한 시도처럼 몰아붙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 만큼 빨아서. 그러면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친 건 오히려 하이브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앞서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민 대표는 이번엔 르세라핌에 밀려 뉴진스가 데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릴리즈 내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월요일날 감사를 해? 민 대표는 뉴진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면서 2시간 넘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도어는 이번 주말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공개 등 컴백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주주인 하이브가 요구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선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